줄어는 듯 한글 낱말 카드를 썼는데 이거 뭐라고 써져 있지? 화이트. 응. 이거 뭐라고 써져 있지? 홍보. 오, 잘했네. 아, 이거 진짜. 이거 뭐라고 써져 있지? 나타. 나타. 너 어떻게 잘하니 그렇게? 이거. 토크콩. 와. 그렇지. 주연아 이거는 뭐야? 파도. 야, 진짜 신기하다.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입으로 척척 한글을 읽어내더니 갑자기 칠판 앞으로 가는 주원이. 어떡하다, 여기? 방금 전에 읽은 타조를 쓰기 시작한다. 토, 토자 썼어요, 토. 어떻게 글자를 만드는 거야? 토미. 토마토. 토마스 토. 토마토겠지. 토마토. 와. 정확하게 썼네요. 이게 뭐야? 하마. 진짜 잘한다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네가 알았어? 혼자 알았어? 엄마 안 가르쳐줬는데 주연이 혼자 할 줄 알았어? 응. 진짜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 주연이를 낳고 바로 또 은서가 4개월 뒤에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몸이 힘드니까 그냥 위험한 것만 못 만지게 하고 전혀 놀아주진 않았거든요. 응? 아, 은서야. 한 살 터울 동생을 돌보느라 미처 주원이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주원이 안 졸려? 엄마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검색해보며 스스로 한글을 깨우쳤다는 주원이. 아,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한글을 터득했구나. 아, 심각하다, 눈썹 봐. 돌 때부터 봤어요, 유튜브를. 한 20개월 정도부터는 이제 계속 그것만 들여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핸드폰 보여주는 게 좋은 건 아닌 건 알지만 그것 때문에 숫자도 알고 뭐 ABCD도 알았다는 거 보면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냥 자주 보여주고 해요.